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성구 국제과학1호 아트원 신동 하이루프 제조 공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조 공정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비춰봅니다. 본 차량 현재 천정 절개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즉 기아 원 제작자 차량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천정 절개, 그리고 천정을 절개한 후에 부속들이 붙는데 천정 내피부터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사실은 금형 제품, 항상 완성된 제품만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천정 하이루프 베이스 금형입니다. 한 장으로 된 플라스틱 금형인데 정말이지 이 구조는 기아에서도 누구도 감히 만들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구조의 베이스로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 그리고 하이루프, 기타, 모니터 등 부속들이 조립이 되는데 모두 금형 제품이기 때문에 딱딱 조립되어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절개한 후에 완성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하이루프 재질 역시 스틸 재질이 아닌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까지 도포가 되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4대, 3대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 갖춰 있고요.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기아 쪽에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아 쪽에 계약을 넣으면 5개월,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도 아트원으로 계약 변경 주시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3세대와는 달리 보다 더 발전된 금형 제품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로도 보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풀 트리밍 봉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펼쳐 놓아야만이 구김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된다는 거 현재 봉제 크림 베이지 그리고 네이비 컬러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성구 신동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조 현장입니다. 실제로 풀 트리밍 조립하는 과정도 살짝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트원 생산 공정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풀 트리밍 현장 와 있습니다. 풀 트리밍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열풍기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부착을 해야 됩니다. 정말이지 전체 측면 쪽 풀 트리밍 하는 거 쉬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취향 존중, 즉 시트의 색상을 바꾼다든가 차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이기도 한데 사실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풀트리밍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완성된 풀트리밍 정말 정말 힘들게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루프 절개된 모습 가까운 곳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절개를 하면 하늘이 쿵하니 보입니다. 여기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든 부속들이 총 집합해서 완성차로 이렇게 안전검사까지 받아야만 차량을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역시 본 차량도 루프가 절개된 모습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후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카가 됐네요. 와우. 하이루프 내피 쪽에 도포되는 이솔랏 제품들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인데요. 단열 효과 그리고 냄새 차단 효과가 아주 아주 탁월한 이솔랏 02번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첨부드립니다. 자, 이솔랏이 도포된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피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솔랏 흰색으로 바뀌었죠. 즉 단열 효과는 물론 냄새 차단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쾌적함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도 첨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긴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세종 충남 본부 신탄진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자, 매일 이렇게 하루에 두 대씩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 완료한 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만이 차량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 하이루프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제동력 테스트 그리고 중량 무게 그리고 경사각도 해야 됩니다만 경사각은 연속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한 대 한 대 하이루프를 장착을 하고 안전검사 즉
안전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서류인데요. 안전검사증, 그리고 환경부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 생략서 등을 첨부를 해서 차량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이 진행된 다음에는 다시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까지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한번 비춰봅니다. 자, 여기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세종 충남 본부 신탄진 자동차 검사소였습니다.